반갑습니다. 우리 좌우로 한 해 참 할 때 참을 길게 좀 빼서 한 해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 좀 하세요. 올 한 해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제 52주째 마지막 예배가 되겠는데 새해에는 모든 어두웠던 시간들, 사건들이 다 뒤로 하고 여러분 가정에 또 하시는 일에 미래에 돋는 햇볕 같은 주의 인도하심과 또 함께 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보겠는데요.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나무에 달린 자 예수. 여러분 나무에 달렸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표현에는 오늘 갈라디아서의 주제이기도 한데 아주 그 중요한 그 구약의 배경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배경에 관련된 성경 구절을 먼저 한번 확인하고 오늘 본론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명기 21장을 좀 자막을 띄워주세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23절 말미에 보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죠? 하나님께 뭘 받았어요?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러니까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율법의 가르치기를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한 게 무리가 아닙니다. 특별히 바울 같은 사람들은 가말리엘 문하생으로서 율법에 정통한 자예요. 이 신명기적 배경을 어릴 적부터 익혔고 알고 있단 말이죠. 신명기 율법에 가르쳐 오기를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 그랬어요. 그런데 나무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자기들에게 메시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믿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율법의 가르침상 도무지 납득이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수용이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아마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당연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주제가 저주예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저주받은 모습으로 죽이셔야 했고 허락하셔야 했는가? 그리고 그 저주가 말하는 의미가 뭔가를 오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3장 10절 갈라디아서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뭐 아래 있다고 되어 있죠?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또 뭐 아래 되어 있다고 되어 있죠?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저주라는 말과 항상 무슨 단어가 같이 나옵니까? 율법이라는 단어가 같이 나와요. 여기에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주시면서 지키라 그랬습니다. 이대로 행하라, 이대로 살아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 그럼요. 당연히 그래야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누굽니까?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 그럼 좋다. 약속하자. 그래서 사인하고 도장 찍고 끈으로 묶고 별 난리 다 쳤어요. 하여간 약속의 폼은 다 갖췄어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결과는 결국 그들이 로마서의 고발처럼 율법으로 결국 인간이 깨달은 게 우리는 그 율법의 요구에 이르를 수 없는 파산된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일 외에는 없었어요. 그 얘기를 이제 성경이 어떻게 하는가를 좀 보시는데
이 저주의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던 책을 한 권, 우리가 본문이 워낙 기니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7장을 다 엽니다. 갈라디아서는 표시를 해두시고, 신명기 27장 자막을 준비하긴 했는데 워낙 길어서 직접 보는 게 낫겠다 싶습니다. 자, 27장 펴놓고 저를 좀 잠깐 설명을 들으십시오. 신명기라는 책은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마지막 이 백성들에게 남긴 유언 같은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광야 40년의 여정을 잘 정리해서 다시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내용을 빼곡히 정리해서 모세가 행한 설교입니다. 자, 이제 그 내용으로 들어가십시다. 27장 1절을 보십시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2절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자, 앞을 잠깐 보십시다. 모세가 지금부터 이제 곧 너희들이 들어갈 텐데 나는 함께 들어가지 못한다. 들어가거든 부탁이 있다. 요단을 건너거든 돌을 세워라, 돌을. 첫 번째 명령, 돌을 세워라. 그리고 그 세운 돌에다가 뭘 바르라고 돼 있죠? 석회를 바르라. 석회가 뭔지 아시죠? 근데 이런 문화는 사실 유대인들의 정통 문화는 아니에요. 이 유대인들은 이미 앞서 조상 쪽부터 400년 동안을 애굽의 문명 사회를 겪었죠. 거기에서는 주로 중요한 문건을 후대에게 남길 필요가 있을 때는 돌을 세워서 석회를 바르고 그 위에 글을 써서 남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그 폼을 이 히브리 노예들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돌을 세워서 석회를 발라라. 그리고 3절을 보세요.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러니까 그 돌을 세우라는 목적이 드러나죠? 거기다 뭘 적으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적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네가 들어가기를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자,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해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자, 앞을 보십시다. 그런데 이 돌을 아무데나 세워서는 안 된다. 어느 산에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까? 에발산에 세우도록 되어 있어요. 에발산. 기억하십시오. 1, 2, 3, 4부 때도 이제 똑같이 좀 구조를 나누었는데 이 본당을 중앙통로를 중심으로 해서 반을 좀 나눕시다. 어느 쪽을 에발산을 할까요? 이 에발산이 이게 저주가 선포되는 산이라서 이쪽이 좀 시험이 안 될 것 같아. 이쪽이. 에발산 합시다. 그냥 역할을 맡은 거니까. 오늘 하필 또 이쪽에 전부 장로님들이 앉으셔가지고 굉장히 좀 불편했어요. 에발산. 근데 이 돌을 에발산에 세우도록 돼 있어요. 그럼 에발산 맞은편에는 무슨 산이 있냐면 그리심산이 있어요. 근데 이 산에서는 하나님의 복이 선포되는 산이에요. 오늘 송년 대박입니다. 어쩌다 자리 잘 잡았어요. 그러니까 그리심산에서는 하나님의 복이 선포되고 에발산에서는 하나님의 저주가 선포돼요. 근데 돌을 그리심산 쪽에 에발산 쪽에 에발산 쪽에 세우란 말이에요. 거기다 뭘 적어요? 율법을 적어요. 근데 그것만 명령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마저 보십시다. 5절. 5절을 우리 에발산 쪽 팀들만 한번 같이 시작.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사태 그곳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한 가지가 더 있네요. 에발산 쪽에다가 돌을 세워서 석회를 바르고 율법을 기록하고 그 한 켠에다가 제단을 만들라 그래요. 근데 제단을 만들 때
방식이 연장을 대라 대지 말라. 여기 쇠를 대지 말라는 말은 돌을 쪼는 정, 연장을 대지 않은 자연산 돌을 써라 그 말이에요. 거기다 뭐 하려고? 7절. 에발산 쪽 우리 성도들만 7절 다 같이 시작.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아, 그 제단에서 뭘 드리려고요? 화목제를 드리려고요. 화목제는 뭐 하는 제사입니까? 말 그대로 누군가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 제물의 짐승을 죽여드리고 그 결과로 얻은 자유를 통해 즐거워하는 매우 중요한 구속의 개념이 담겨진 제사가 핵심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그러니까 에발산 쪽에다가는 두 가지를 명령했어요. 첫째, 율법을 세워라. 둘째, 제단을 쌓아라. 그러면 이 돌비와 율법이 적혀져야 될 돌비와 화목제물이 들어져야 될 돌제단은 무슨 연관성이 있겠군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자, 이것이 오늘 에발산이 말하고 싶은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에발산의 저주는 사실은 저주가 아니에요. 이것은 인간의 과거의 모습을 설명하는 겁니다. 인간은 항상 율법 아래, 저주 아래 있어요. 왜 율법 아래 있는 게 저주 아래 있는 것인가? 우리는 율법을 지키면 의로워질 수 있다는 끊임없는 욕구를 가지고 살아와요. 지금도. 그래서 기독교를 전부 그쪽으로 몰아갑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말씀을 지켜야 되고 그래야 좋은 사람이 되고 선한 사람이 되고 좋은 기독교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복음이 설명하는 것은 인간의 가능성을 부추기거나 인간을 개선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왜? 인간은 개선시키고 자주 갈 게 없어요. 죽었기 때문에. 뭘로? 율법의 요구에 살아보라 그러니까 단 한 사람도 그 하나님의 거룩한 완벽한 요구에 부응하거나 이르를 자가 없다는 사실이 들통이 났어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걸 로마서 전체에서 뭐라고 설명하나요? 율법으로 너희들이 뭘 깨달을 뿐이니라? 죄인임을 깨달을 뿐이니라. 율법이 죄라 말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죄인인지조차 모를 뻔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그대로 두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따로 설치한 제단이 뭡니까? 화목제단입니다. 거기에 장차 어린 양의 모델이 되실 짐승들이 모든 백성들의 죄를 전가받아서 그 제단 위에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제단은 인간의 수공작업이나 인위적인 작용이 일절 손대어지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제사드려지는 제단이어야 하기 때문에 쇠연장을 되지 않는 자연산 돌로 만들어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정확한 성격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어디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리심산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에발산이나 그리심산은 사실 별개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를 엮어놓고 있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리심산에 갔다는 이야기는 이랬던 자가 구속의 은혜로 지금은 어느 자리에 옮김을 받았다는 얘기일까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았다는 얘기. 이것이 에발산 저주에 나타난 복음이에요. 그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볼까요? 11절 보세요. 11절.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어디에 세웁니까? 자, 여섯 지파를 그리심산에 세웁니다. 그리고 13절을 우리 그리심산 쪽 성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에발산에 여섯 지파를 세워요. 그리심산에 여섯 지파를 세워요. 그리고 에발산에는 뭘 선포하도록 되어 있죠?
저주를 선포하도록 돼 있어요. 왜? 율법에 돌비가 세워진 율법의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이들은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들이 얼마나 철저히 파산된 존재인지 몰랐을 뿐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단이 동시에 같이 설치가 되는 겁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어느 날 그리심산 쪽으로 전부 다 넘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산 이야기는 별개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 덩어리의 이야기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이제 앞을 보십시다. 그렇게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고난을 받으신 정도가 아니라 오늘 여기 강조하는 바가 뭐냐면 저주를 받았어요. 이 저주받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저주받아 보셨나요? 저는 딱 한 번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것도 온전한 논리는 아닌데 한 사람의 명분을 살리기 위해서 아무 잘못 없이 그냥 뒤집어 썼던 적이 있어요. 그것도 십수년간을. 그런데 결국 시간이라는 과정은 진상을 드러내더라고요. 나중에 본인이 사과하러 와서야 밝혀진 걸 저도 알았어요. 나중에 사과하러 와서야. 그때 겪었던 그 가슴 아리는 평생 안 지워지는 것 같아요. 잊고는 사는데 지워지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셨던 그리스도께서 죄 없이 이 땅에 스스로 제한하여 오셔서 자기를 십자가에 그냥 고통만 겪으신 게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를 저주로 뒤집어 쓰고 죽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정의로운 게 많이 남아있고 우리 속에 의의가 많이 남아있어요. 우리는 파산된 존재라는 걸 늘 잊어버리고 삽니다. 이 백성들이 지킬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요단을 건네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 거의 전명이 맞춰질 즈음에 전쟁이 끝날 즈음에 어느새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생각을 해보니 자기도 이제 하나님 앞에 불려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했나 봅니다. 이 에발산이 있는 세겜 땅에다가 백성들을 소집을 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장엄하고도 숙연한 마음으로 절절한 마음을 담아서 설교를 한 편 남깁니다. 그 설교를 자막을 통해 한번 보십시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15절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기 뜻모를 문장 하나가 눈에 띄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어떻게 하라고요? 택하라. 여러분, 유다 백성 입장에서 하나님을 택할 문제입니까? 근데 분명히 여호수아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자, 이 신, 아모리 신 섬길래, 하나님 섬길래. 과연 이 문맥이, 이 어감이 선택을 하라는 문제일까요? 이건 선택하라는 말이 아니죠. 집에 키우던 자녀들이 하도 애를 먹이고 속을 썩이고 말을 안 들으면 아버지가 화난 표현으로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죠. 너 어떡할래? 여기서 나랑 부자간의 인연 끊을래? 말 잘 들을래? 자, 내가 결정해라. 이게 결정하라는 말입니까? 그러면 아들놈이 아, 이 결정을 진짜 해야 되겠다 오늘. 그래요?
그런 정신 나간 녀석이 있어요? 그건 결정하라는 말이 아니죠. 제발 말 좀 들어라. 거꾸로 메시지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여호수아의 입장을 생각해야 돼요. 오죽 가나안 땅의 은총이 한복판에 들어와서도 엉망으로 살았던 이 백성들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 여호수아가 숨을 거두기 얼마 전 바로 그 에발산에 복음이 담겨져 있는 세겜 땅의 이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묻는 겁니다. 자, 오늘 결정해라. 어떡할래? 이 말은 더 이상 선택권이 없지 않냐? 선택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숙연한 지도자의 질문에 백성들의 반응을 좀 보십시다. 16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17절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18절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그런 염려스러운 지도자의 질문에 꺼내놓은 대답은 만점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셨던 것도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동행하신 것도 알고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근데 속는 게 하나 있죠. 알고 있는 게 신앙이 아니고 고백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이들은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알고 있는 걸 정확히 고백해요. 문제는 그대로 살았나요? 아니에요. 여전히 다른 필요가 발생할 때면 우상 앞에 절하고 다급한 일이 발생할 때면 하나님 등지는 건 밥 먹듯 하고 지도자 여호수아는 이 백성들보다 하나를 더 아는 게 있었어요. 그게 19절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한두 번 속았나요? 40년을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속았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전쟁을 치르는 내내 수많은 세월을 그 백성들의 행동과 태도를 보면서 고백을 들으면서 속았어요. 결론은 뭐냐? 너는 못한다. 어떡하란 말이에요. 25절을 한번 띄워줄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그래서 이게 세겜의 언약입니다. 세겜에서 언약을 맺어요. 그래 좋다. 여기서 그러면 우리 복사하고 사인하고 언약하자. 그 백성들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할 수 있다고 약속을 했어요. 여호수아는 안 될 거리 아니라 안 된다. 그리고 약속하자. 세겜의 언약이에요.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여호수아 다음에 무슨 시대가 열어집니까? 사사시대.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았던 참혹한 역사가 이어서 열어집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또 한 해 끝을 맞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한 해를 시작할 때 우리는 얼마나 수많은 헌신, 결심, 약속, 각오로 시작을 합니까? 그러나 한 해 끝을 맞이할 때면 늘 회한과 후회와 자괴감과 절망의 우리 모습을 발견하죠. 정상은 아닌데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에발산의 복음을 준비하셨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셔야 했다고요.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우리 아내는 아직도 너무 정의감이 많고 의의가 많아요. 교회가 정의로워야 되고 의로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교회의 목적지는 아니에요. 그 정의와 의의를 넘어서 교회가 십자가의 저주와 만나야 돼요. 내 안에 보면 여전히 억울한 게 많고 왜 억울해요? 정의로우니까 억울하죠. 틀렸다고 생각을 할 수 없으니까 억울하죠. 그 억울함은 편견을 낳고 편견은 고집을 낳고 고집은 편가르기를 낳고 인생과 공동체가 가정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뭐 이렇게 섭섭한 게 많아요. 근데 저를 돌아보니까 남 얘기할 거 없고 잘 알지도 못하지만 내가 십자가에서 내 저주를 대신 지고 죽으신 그 십자가의 저주와 아직도 못 만났더라고요. 이 송 목사가. 아직도 정의로움에 머물러 있더라고요. 자기 의의에 빠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곰곰이 묵상을 해보다가 깜짝 놀란 사실은 저나 우리 삼일교회 공동체나 한국교회가 살 길은 십자가의 고난을 넘어서 도수장으로 끌려가면서 입을 열지 않았던 짐승처럼 십자가의 저주를 받고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내가 다시 만나야 되겠다. 그분만 그 저주받은 예수님만 만날 수 있다면 한국교회 모든 웬만한 문제는 다 풀어질 텐데 내 인생의 모든 정의감도 힘듦도 억울함도 이론도 논리도 주장도 다 그 앞에서는 내려놓을 텐데 그게 답이더라고요. 그런데 어느새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한국교회가 말해왔던 복음은 능력 종교가 되고 말았어요. 번영해야 되고 화려해야 되고 그럴듯해 보여야 되고 리더십을 가져야 되고 영향력을 가져야 되고 세력을 키워야 되고 아닙니다. 십자가는 일절 그런 가치를 설명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저주를 뒤집어쓰고 고난을 받은 정도가 아니라 저주를 뒤집어쓰고 죽으셨다는 사실 앞에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저는 십자가 설교를 그렇게 오랜 세월 해왔지만은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저주를 뒤집어쓰고 죽었다는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한 적이 없습니다. 이론으로는 가리켰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어요. 십자가의 저주. 그 예수님의 그 저주와 저주받은 모습과 내 영혼이 만날 수 있다면 거기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 3장 14절에 보면 결론이 이렇게 납니다. 자, 본문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13절을 제가 먼저 읽고 14절을 여러분들 읽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 저주를 뒤집어 쓰셨습니까? 보니까 우리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가면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리라. 그리고 그 성령을 요한복음에서는 생수의 강이라고 말합니다. 생수의 강. 생수의 강은 뭐하는 강이었어요? 에스겔 골짜기부터 소개된 이 생명강은 죽었던 자리에 꽃이 피게 만들고 모든 죽은 생물들을 살리는 강이에요. 그 말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저주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거라고. 원리가 여기 있어요.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내가 그 십자가의 저주와 만날 때 거기서 모든 생명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기적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답이 거기 있어요. 이제 분주한 연말을 한 주간 새 달이 오기까지 보낼 겁니다. 이 한 주간 동안 뭐 대단한 퍼포먼스나 각오를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 받으신 저주와 내가 얼마나 온 인격으로 만나는가. 그 만남이 이루어질 때 우리 속에 진짜 성령께서 주시는 자유와 내려놓음과 드림이 분명 가능해지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삼일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한국교회가 발고하는 2016년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저주와 만남이 이루어지고 입맞춤이 이루어져서 진리가 자유케 하시는 그 생명의 회복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모든 죽었던 삶의 언저리에 기와요초 만발한 꽃이 피는 주님의 동산을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십자가의 전달자.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계속 무익한다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 주위에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고열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2015년 주일 낮예배 쉬운 두 번째 예배자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한 해 참 고생 많으셨어요. 참 많은 일도 있었고 너무나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벌어졌던, 겪어졌던 가슴앓이들, 시험들, 분노들 이 시간 다 저주받은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누구를 향한 억울함, 들끓는 마음, 격렬함, 분노, 그 뿌리가 뭔가? 결국 자기 정의감입니다. 결국 내 의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얘기죠. 저도 그렇더라고요. 근데 죄인들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억울한데 주님은 십자가에 죄 없으신 분이 모든 저주를 뒤집어 쓰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 앞에 우리는 침묵할 수밖에 없어. 고요할 수밖에 없어. 힘들었던 마음들 이 시간 용기를 내서 다 내려놓읍시다. 털고 뒤집고 십자가에 그냥 던지십시오. 딱히 구체적인 제목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저 기도하고 싶은 대로 오늘 주신 말씀만 집중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저주를 받으셨다니 그 앞에 설 수만 있다면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